TV조선이 봉숭아 학당과 사랑의 콜센터 방송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는 마지막 회 촬영을 마치고 이번 주 30일에 방송됩니다. 탐육의 멤버들도 봉숭아 학당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그 후에 이명웅, 김희재가 하차하겠습니다. 최종회 방송 시간은 미정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주목받은 또 다른 소식은 영탁의 앞으로 1개월 일정에는 봉숭아 학당 녹화가 포함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약 2일 전에 영탁이 정선 아리랑 시장에 가서 봉숭아 학당 촬영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를 눈치채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이 방송은 일반적으로 약 2-3주 전에 녹화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 달 동안의 스케줄에는 영탁의 촬영 일정이 없습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영탁이 봉숭아 학당에 결석하게 될지 팬들이 궁금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천 양조를 상대로 한 소송이 다시 제기되면서 TV조선이 영탁에게 문제를 피하기 위해 녹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는 소식통도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탁의 매니저는 이 정보를 수정했습니다. 현재 일정은 밀라그로 회사가 게시하지 않고 팬이 스스로 찾았습니다. 해당 일정은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아마 봉숭아 학당 촬영 일정이 누락되는 것 같습니다. 소송을 당장 끝낼 수는 없지만 영탁은 다른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봉숭아 학당에 계속 출연할 예정이며 SNS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또한 오해가 없도록 밀라그로는 영탁의 공개 스케줄을 게시하는 게 좋습니다. 스케줄 게시는 팬들이 아이돌 응원 이벤트를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방송 프로그램 아는 형님은 영탁, 이찬원이 출연하는 스페셜 에피소드가 2부로 나누어 방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팬들은 2주 연속 영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는 형님 300회는 이번 주 토요일 JTBC에서 방송됩니다.